이렇게 환기구멍에 신발끈 끼우는 동영상 본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아마 그 영상 대부분이 측면 모습만 보여주던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X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해도 아마 예쁘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측면 환기구멍에 신발끈을 끼워서 완벽한 X자 형태를 만들려면은 제가 컨버스 관련된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분이 댓글로 문의를 하나 남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 구독자분이 접했던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영상도 좀 있고 그리고 본 사람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글 그냥 남기려다가 다른 구독자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 먼저 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측면에 있는 이 환기구멍 있잖아요. 제가 환기구멍이라고 했던 거 이게 환기구멍의 용도 말고 선수들이 여기다 이제 신발끈을 끼워서 어퍼를 이렇게 더 조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발끈 구멍의 역할도 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문의 주신 분이 이제 관련된 뭐 자료나 영상들을 좀 찾아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완벽한 모습의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 확인해 줄 수 있냐 그 두 개의 문의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답변이 뒤에 답변하고 이어지긴 하거든요. 이거는 환기구멍 말고 다른 용도는 1도 없습니다. 100% 환기구멍이고요. 제가 구독자분이 댓글 남기신 거 보고 저도 바로 컨버스에 문의를 했거든요. 이건 뭐 이런 건 확인이 쉽습니다. 그냥 문의하면 되니까. 측면 사이드 구멍에 대한 용도를 물어보니까 환기구멍이라는 답변이 왔고요. 추가로 여기에 신발끈을 끼워도 되는지를 문의를 했는데 정확히 신발끈 끼우는 용도는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이 뭐 지금 이제 끼우고 싶으면은 끼워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올스타 같은 경우는 농구화 개념이고 지금 올스타는 이제 패션화 개념이니까 지금은 이제 끼워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 측면 구멍에 신발끈을 끼우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환기구멍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전 리뷰 때 얘기했다시피 이 구멍이 처음 생긴 게 1932년입니다. 그때 위치가 어디냐면 이 폭싱 부분, 그러니까 고무 부분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에 신발끈을 끼우면은 이 어퍼를 조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길 때 위치부터 어퍼를 조이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멍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59년부터거든요. 그때 위치가 어디냐면 이 폭싱 고무하고 어퍼 캔버스 소재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 구멍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거기에 신발끈을 끼웠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이 폭싱이라는 게 고무 돌리는 거 말고는 별다른 결합장치가 없기 때문에 압력에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 뛸 때 솔하고 어퍼하고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신발끈을 끼운다는 거 측면에. 그러니까 다른 신발끈 구멍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평범해 보이지만 다 보강 장치 되어 있고요. 스티치도 있고요. 근데 이 측면에 덩그러니 있는 데다가 신발끈을 끼우면은 안 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패션화로 신을 때는 문제 없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선수들이 왜 여기에 신발끈을 끼운 뭐 사진이나 영상이 없냐 문의 주셨는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환기구멍이기 때문에 신발끈을 여기에 끼웠을 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끼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소문이 돌고 나서 그때는 또 왜 사진이나 영상이 제대로 된 게 없냐.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흥미로워서 찾아보니까 이게 소문이 시작된 게 2016년경인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해외에 이제 몇몇 그 패션 잡지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그게 근거가 뭐였냐면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링크가 남아있어서 제가 좀 타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영상 다 지워지고 이제 하나 정도 남아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그 영상 만든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신발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 분이 만든 영상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영상에 제가 봤던 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끈 끼우는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고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말로 푸는데 그 방식대로 하면은 신발끈 그냥 묶었다? 그 정도의 이제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이 측면에 그냥 신발끈 구멍 같은 게 있으니까 예전에 여기에 신발끈 끼우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신발끈 묶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X형태나 바형태를 주로 묶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묶으면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신발끈 묶는 방법은 발등 편하게 묶는 방법, 뭐 발볼 좁은 사람을 위한 방법, 뭐 텅이 안 돌아가는 방법 엄청 많고요. 거기에는 다 패턴이 있고 다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명한 거는 방식도 없고 패턴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인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영상을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다 보니까 이 소문과 관련된 영상들은 대체로 측면 모습만 보여주든지 아니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있네 하더라도 따라하질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문과 관련된 영상 대부분은 그냥 말로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숨어 있었다, 몰랐지, 그렇게 하는데 완성된 결과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됐던 영상 자체가 잘못된 영상을 보고 다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독자분이 댓글 남기고 나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게 어렵나 하고 만들어봤는데 쉽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이 X자 형태로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측면에 끈 끼워도 씻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고요. 그리고 로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편집 안 하고 뒤에 붙여 놓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따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저의 노하우 같은 거 이렇게 리뷰할 때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만드는 거 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가끔 가다가 그냥 출처라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발끈은 밖에서 안으로 끼워서 시작하고요. 사이드 구멍 쪽 신발끈을 한 10번 정도 접어줍니다. 이렇게. 사이드 구멍 쪽 신발끈을 더 길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고 나서 끝부분을 맞춘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밖에서 안으로 네 번째 구멍까지 끼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 신발끈을 사용하지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따라 하시려면은 20cm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더 긴 신발끈을 사용하셔야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네 번째 구멍까지 끼우고요. 사이드 구멍 쪽 신발끈을 바로 위쪽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반대쪽 신발끈을 이제 사이드 구멍에 끼우는데 먼저 발 뒤꿈치 쪽에 끼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서 신발끈을 끼우니까 좀 버벅거리는데 신발 벗고 하시면 아주 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앞쪽 사이드 구멍으로 뺀 후에 반대쪽 구멍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발끈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네 번째 구멍까지 신발끈을 끼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에서 바깥쪽으로 신발끈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평소 신는 X자 형태로 아주 예쁘게 신발끈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끈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자분들은 이제 20cm 정도 긴 신발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우 제품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 없으니까요. 로우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X자 형태로 아주 예쁘게 묶일 겁니다.